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복이란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복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것을 설명하시는 그런 장면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흔히 여덟 가지 복, 팔복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복은 여덟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교회 가면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합소서. 복의 근원이 뭐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강림하사는 내려오셔서. 그 복의 근원, 누가 내려오시는? 예수.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복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를 얘기하고, 그 예수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생명. 이 생명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이 복을 받으면 이런 것을 받는 것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고 생명을 받고 무조건적 사랑을 받은 여러분, 유전자의 변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네, 그래서 생기는 이런 변화를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열을 받으면 뜨거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변해야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면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교회 나온 지 지금 10년이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변했어? 예수를 믿으면 변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지도자는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이 교인이 안 변했어요? 10년이나 됐는데. 자기가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조건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야. 왜? 본래부터 조건적이었는데. 교회 오기 전에부터 조건적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계속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 쌤쌤이라 그래. 그러니까 뭐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은 예수가 복이다. 생명이 복이다. 무조건적 사랑이 복이다. 이것은 뭐예요? 굉장한 영적인 무엇이다?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생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생기는 힘이죠. 힘이 들어가면 뭐가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변화가 당연히 됩니다. 자, 그래서 복을 받으면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고 예수를 알고 생명을 알게 되면, 자, 맨 첫 번째 오는 변화가 어떤 변화였다? 애통하게 됐다. 나의 상태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영 거리가 뭐예요?
너무너무 먼 상태였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어난 변화는, 아, 내 심령에 이런 복이, 생명, 무조건적 사랑, 예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은 참으로 가난한 자이구나 하는 깨닫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한다. 그러나 조건적으로 배운 변화가 올까요? 안 올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 자, 그래서 아,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요. 나는 정말 진짜로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때 이제 우리가 나는 누구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서 내가 복을 받기 위하여서 뭐가 필요하구나? 예수가 필요해.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을 주시는 예수가 나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어주셨어. 내가, 그렇죠. 내가 필요한 생명을 어떻게 주셨다. 죽어주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 죽고 생명 주실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 이것과 꼭 같습니다. 내가 지금 돈 500만 원이 꼭 필요해. 이거 없으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아니, 지금 갚으면, 안 들어가. 근데,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 와가지고, 빨리 갚아야지. 잘해서 갚도록 해봐. 그 사람 500만 있는데, 500만 원 안 주고 뭐요? 네, 너 참 사랑한다, 영호야. 갚도록 해. 필요한 것을 주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실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기 생명을 뭐요? 우리에게 주려면 그렇죠? 생명은 살리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셔도,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겠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어떻게 죽겠습니까? 아니요. 테레비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요. 그렇죠? 그럼 테레비 때려 부숴 놓고 전기 죽였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전기는 계속 전기는 그대로 있어. 테레비라는 그 물체만 부숴. 그렇죠? 생명은 아니, 전기를 죽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생명 그 자체는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 그러면 하나님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자기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형태로 오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죽을 수 있는 형태가 우리 인간의 형태로 오신 겁니다. 아직.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진리입니다. 이게 생명의 진리,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자, 예수님이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여기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있었다. 자, 첫째, 예수님이 사람의 형체로 되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되시기 위하여? 종이 되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만 우리가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인간과 같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뭐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이유는 인간에게 지금 죄인이 되어버린, 생명이 없어져버린, 영생을 못하게 되어버린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다시 뭐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와서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워. 왜? 우리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죽는 것은 훨씬 덜 고통스러워. 많은 분들 보니까, 죽어야 되면 뭐요? 죽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그렇게 죽는 것이 그렇게 겁나고 고통스럽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군다나, 이제, 자, 첫째, 예, 나이가 많아진 저도 뭐 죽는다는 게 이제 그렇게 무섭거나 그런 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 이게 바로 나이가 드는 거구나. 이런 생각. 왜? 내가 살면, 오래 살면 120까지 살 거고. 자, 또 중간쯤 상품 104까지 살 거고. 그렇죠? 뭐, 80에 죽을지, 90에 죽을지, 사실 언제 죽을지, 왜?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살 만큼, 뭐요? 살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구나,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자, 근데 예수님은 죽는다는 것이, 야, 이거는 사실이,
사실 그래도 생명 자기가 가진 생명을 버린다. 그 보통 일이 뭐예요? 아니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마음이 바뀔까봐. 그렇죠? 왜? 너무너무 인간을 사랑해서 생명을 주고 싶기도 하고, 또 한편, 너무너무 아버지를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자기 본인이 뭐예요? 생명이시. 참.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땀을 흘리시면서 뭐라 그래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응?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 잔을 뭐예요? 네. 지나가게. 그만큼 예수님으로서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그분이 죽지 아니하시면, 우리 피조물 인간들은 다 뭐예요?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얘들도 끝까지 영생을 지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죽어주시는 그 자체가 뭐예요? 생명이라.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의 뭐예요? 극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극치가, 무조건적 사랑의 극치가 그 자신의 죽음인데,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극치는 바로 영생 그 뭐예요? 자체다. 그러니까 원하실 수 밖에. 자, 이것은 저는 솔직한 얘기가, 아마 기독교가 이 세상에 없었다면 저는 불교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지금 불경보다 성경을 더 높이 평가하고 이렇게 불교에서도 결국 신성을 가지신 부처님이, 불교에서는 그 부처님이라고 얘기할 때 석가모니 선생님을 얘기합니다. 절에 가면, 법당에 가면, 대웅전에 가면 제일 큰 부처가, 그렇죠? 맨 가운데 있고, 양쪽에 약간 작은 부처가 두 분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맨 가운데 있는 것이 자꾸 사람들이 사카모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진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를 비로자나불이라고 그래요. 비로자나. 비로자나. 하는 것은 진리를, 그래서 진리를 인격화한 예수님도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뭐라? 진리요. 자기. 진리가 나다. 그리고 생명. 나를 봐라. 내가 생명.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보면 길을 보고 진리를 보고 뭐예요? 생명을 보고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불교도 사실 그 법당에 가서 그 부처 앞에서 내가 절을 할 때 인간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뭐를, 뭐에게 절을 해?
내가 그 진리 앞에 굴복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모한 것은, 이제, 저도 뭘 몰랐을 때 불교에 대해서 참 몰랐어요. 불교가 우상숭배야. 뭐 이겼다고. 그런데, 그런 얘기를 기독교인들이 하면, 진짜 불교를 깊이 공부하신 분들은 좀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뭘 좀 알고 말씀하신 그런 마음을. 근데 이제 대부분의 목사님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별로 하지 않고 자꾸 무조건 무상숭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양쪽에 있는 저를 화신불 쪽을 무슨 불이다 화신불 그다음에 임신불이다 그래서 이제 양쪽에는 인간이 그 불법을 충분히 깨달으면 부처처럼 뭐예요? 된 부처. 또는 그 부처가 인간이고 온 부처.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성경에, 그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뉴 스타트를 배우면, 그렇죠. 우상숭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왜냐면, 즉, 하나님은 생명이시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외 것은 다 사망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아닌 것은 전부 사망.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인간의 기술, 뭐 약, 그렇죠? 이거 먹으면 낫는다. 이 생명을 받아야 낫는 것을 이거 먹으면 낫는다. 그런 것은 일종의 뭐예요? 우상숭배라.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현재 이 세상에서 최고의 우상은 뭐예요? 돈이죠. 최고의 우상이죠. 돈 앞에서는 다 어떻게 해요? 다 굴복하죠. 네. 그래서 옛날부터 그 돈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돈신이란 말을 그렇게 안 쓰는데 유럽이나 서양에서는 돈신을 뭐라 그래야 하나 매몬이라고 합니다. 매몬. 매몬. 이것은 돈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사람이 사람이 우신을 섬길 수 없다. 그 두 신 중에 하나가 매몬입니다. 하나님과 매몬을 같이 섬길 수는 없다. 그때 예수님, 그 매몬이다. 본신이다. 자, 그래서. 그래서 옛날에는 우상이 다 뭐가 있었습니까?
이 우상을 앞에 절하면 돈이 잘 벌린다. 이 우상 앞에 절하면 뭐예요? 여자가 많이 따른다. 이 우상 앞에 절하면 출세를 한다. 그래서 신들이 뭐예요? 그런 우상숭배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네?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그 질투의 신도 있고 전쟁도 있고 신들이 다 그 병원 의사들처럼 각 전공 분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게 하는 신도 있고 사랑의 신도 있고 온갖 잡신들이 울거립니다. 그런데 사실 잡신들이 제일 많은 나라 어느 나라예요? 네? 인도입니다. 예. 네. 인도 가면 진짜, 그 힌두교의 나라인데, 힌두교라는 것이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굉장히 고차원적이다. 하여튼, 정말 한번 배워볼만 한 게 힌두. 네, 그런데, 그게 복잡하고, 난해하니까, 오, 갈래갈래 나뉘어가지고, 그 힌두교의 그,를 뿌리로 한 온갖 잡종교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정말 잡신들이 정말 많다. 자, 이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이 복이 아니라, 복은 누구라? 복은 예수입니다. 사랑이시오, 생명. 복이신. 그래서, 복을 받았을 때, 어떤,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아, 지금,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신다. 자,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온유하게 된다. 온유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깨달으니까? 나도 심령이 뭐예요? 가난한 자. 내가 잘났을 때 온유하기는 뭐예요? 힘듭니다. 크, 병신 같은 것들. 어? 네. 그래서, 내가, 결국 나도 다른 사람들이나 다름이 뭐예요? 없는 사람. 자, 이제, 제가 미국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돈 잘 버는 개업을 다 남에게 그냥 주고, 뉴 스타트를 하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뉴포트 비치 거기 화려한 곳에서 살다가 산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애 엄마가 못 살죠, 그렇죠? 그 뉴포트 비치에는 미국 최고의 쇼핑 센터. 근데 그런데 가서 쇼핑을 즐기고, 하던 사람이 산속에 들어오는, 어떻게 돼?
그 당시 저도 참 뭘 몰랐죠. 여자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무조건 다 산으로 끌고 들어왔으니, 못 살죠. 그리고 거기에 한국 사람이라고 우리밖에 없어. 뭘 알았다면 제가 그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그때는 저는 이제 진리를 찾았으니, 나는, 이 길로 뭐예요? 갈 것이다. 그래서, 나의 모든 생각과 생활을 다 바꿔버렸으니까. 그거를 가족들은 적응할 수가 뭐예요?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애엄마가 한국으로 그냥 떠나버렸어. 그 소문을 들으니까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소문. 열 받아 안 받아. 열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남자로서 그런 그 그런 예. 그때 이제 제가 그게 이제 참 하나님 믿고 초기였으니까 그때 제가 뭘 배우고 자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뭐요 간음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배웠어 예수님 그래서 제가 그건 맞는 말이다. 행동으로 옮겼거나 옮기지 않고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거나 다를 게 뭐냐. 이게 이제 제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고 나서 제가 열받는 것이 뭐예요? 화가 가라앉더라고요. 뭐 그렇게 하는구나. 나는 다른 여자를 만나서 뭐 실제로 행동에 옮긴 일은 없을지라도 실제로 그 늘씬한 미국 여자들 보면 와 싶거든요. 그 다음 얘기는 안 해도 아시겠죠. 그거나 다름이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더 잘난 것 같이 응?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야 될 뭐예요? 자격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유순해지더라고. 와, 막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뭐 받은 거라? 복 받은 거라. 복을 받아서 내 자신도 심령이 뭐예요? 강한 거, 아름다, 온유해. 그래서 이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신앙이라는 이거는 인간에게 대단한 변화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닫고 깨달으면 애통하게 되고 결국 뭐예요? 온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천국이 자기 것이다. 그렇죠? 천국이 자기 것이다. 정말 진짜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깨달았지?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인 줄 알아? 바로 너 같은 사람들의 것이야. 이런 탁 약속을 뭐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그렇죠. 그래서 이 가장 저는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맨 첫 방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 그러면 천국은 뭐예요? 네 거다. 탁 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받죠. 왜? 천국이 내 거라고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받죠. 왜? 천국이 내 거라고. 그래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될 때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뭐예요? 상속으로. 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래서 나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참 애통하구나. 온유해지는구나. 그렇게 되면, 이야, 그리고 천국이 내 것이 되어 있구나. 라고 깨달은다면, 이런 복을 좀 더 뭐예요? 좀 더 받고 싶을까 안 받고 싶을까? 지금까지 받은 것만 가지고는 뭐예요? 좀 더 받고 싶어. 그래서 의의 뭐예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응.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의거든.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바로 무엇이라고요? 그래서 복은 하나님의 의. 자, 그러니까, 복에 줄이고, 이, 복에 배고프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제 예상외로 뭐예요? 8강에 진출을 해서 16강만 해도 뭐예요? 정말 놀라웠는데 그때 아마 16강에 진출했을 때예요. 그 16강에 드디어 진출을 해서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신문 기자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는 아직도 배고프다. 승리에 배고프다. 그 말, 그거죠. 왜? 승리의 맛을 볼수록 더 승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복의 맛을, 하나님의 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내가 변화하는 것을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의랑금, 하나님의 오르심도, 하나님의 오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옳은 사랑. 조건적 사랑은 옳은 사랑이 아니라, 그러므로 조건적 사랑은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의야. 사단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 그것에 더욱더 배가 고프게 된다. 옛날에는 성경 옆에 있어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하나도 안 보고 싶고 하나도 배 안 고파. 뭐에만 배고파요? 돈에만 배고파. 명예에만 배고파. 네. 그 다음에 삼겹살만 더 먹고 싶어. 전부 나를 뭐요? 죽이는 것만 배고픈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나를 뭐요? 살리게 하니까. 나에게 영생을 주는 것에 배가 고프기 시작한 사람으로 변한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저희는 뭐요? 복으로 배부르게 것이다. 그래서 자꾸 그 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꾸 성령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하셔서 생명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유전자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작동이 잘 될 것이고 그래서 치유될 것이고 건강이 회복될 것이고 이런 변화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통하여 복을 받으시면 치유라는 변화가 온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동안에 배가 고팠어. 그 복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 예수로, 그 생명으로 내가 채워지니까, 이제, 어떻게 되더라? 주위 사람들을, 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들 보면, 일 좀 열심히 하지. 그 게을러가지고 일도 안 하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살잖아. 다 지복이야. 그러던 그 건방진 사람, 이제는 뭐예요? 그래서 그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 이때 이제, 참, 사람은 남에게 사랑을 주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이제 정말 행복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밥 먹었어요. 저는 저도 바쁘고 집사람도 바쁘고 하니까 밥 같이 먹을 때도 별로 없어. 아침밥은 같이 먹자. 여자는 또 아침밥 먹으려면 또 이러고 나와야 되니까. 안 그러고 그냥 먹으려면 방에서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월남인가? 그러니까, 그, 가서 취재를 하러 갑니다. 해변가 모래 위에서 사는 사람. 이불이고, 요고, 침대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모래야. 거기서 첫날 밤도 모래 위에서 잔대요. 그래서 아기가 네 명이 나왔어. 다 모래 위에서. 거기는 이불 뭐 이런 게 덮는 필요 없어. 날씨가 뭐예요? 더운. 그 모래 방에 한 칸밖에 없어. 거기서 여섯 식구가 뭐예요? 옹기종기 사는 거야. 근데 애들이 이제 그 방에서 노니까, 찌꺼기들만이 떨어뜨려요. 그래서 엄마가, 모래를 퍼가지고, 이렇게 찌꺼기를 걸러내더라고. 그게 이제 방 청소야. 근데 이제, 밤에 자는데 어떻게 자게? 그 방 한 칸에서 여섯 명이 나란히 누워서 자. 참, 내가 그걸 탁 보고.
저 사람 저것으로 뭐예요? 저 순간이 가장 어떤 순간이요? 행복한 순간. 그러면서 지난 날 저를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살았던 적이 뭐예요? 없어. 다 각자 살았어. 조금 크니까 애들 기숙사 학교로 보내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같이 옹기종기 살아본 일이 뭐예요? 참, 아, 참 부럽더라고요. 아, 저런 행복을. 우리는 도저히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 우리 지웅 씨는 아마 누릴 수 있을 거라, 그렇죠? 근데 이제 애들 나이가 들어서 다 대학 가고 나가버리면 끝나는 거. 자, 그래서, 자, 긍휼이 여기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자, 그래서 내가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드디어. 왜? 내가 어느 정도 뭐예요? 의에 줄이고 굶주리다가 그것이 채워지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이제 갈 수 있다. 그래서,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되면, 저희가 복을 받아서 긍휼이 여기는 사람이 되면, 긍휼이 여김을 뭐요? 받는다. 아. 자, 이 말은, 자기가 이제, 정말 옛날에 가져보지 못했던 그 주위 사람, 내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줘보면 내가 사랑을 받는 긍휼이 여김을 뭐예요? 받게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아. 자, 사랑을 줘보면 이때까지는 내가 느껴보지 뭐예요? 못했던 행복이다. 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많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내가 복을 받는 거지만, 내가 사랑을 줄 때 그 복이 더 느껴집니다. 사랑을 받는 것은 아직도 무선적 차원에 있는 것이요. 이기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랑을 내가 마침내 줘볼 때, 드디어 이기적 차원, 곧 조건적 차원, 이기적 차원은 아직도 조건적 차원입니다. 그렇죠?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줘볼 때. 그것이 정말 기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그것이 기쁠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조건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랑받을 때는 기뻐진다. 그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을 주면서 기뻐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뭐예요? 없고 꼭 뭐 보는 것 같아? 무조건적으로 상대방을 도와주는 그 뭐 보는 거요? 손해 보는 거야. 조건적으로 따지고. 그 차원을 넘어서 보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이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된 사람이고 그 긍휼을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하 주는 사랑이 이렇게 즐겁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뭐요 나를 사랑하시는를 깨달았어요. 왜?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는 이때까지 내가 착해야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실 거라는 그 차원에서만 있었다고.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 복을 받아서 드디어 지금 가난한 자구나 애통이구나 정말 온유해지는구나 의에 줄이고 목말라지는구나 야 드디어 뭐예요? 내가 사랑하고 싶어지 그래서 사랑을 해보니까 와 참 기쁘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왜? 내가 아무리 뭐요 못된 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를 뭐요 내가 알았다. 왜? 나같이 부족한 놈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쁘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하게 내 마음 속에 설 수 있게 된다. 참 좋은 말이죠. 끝내주는 말씀이죠. 정말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씀이, 이런 진리의 말씀이 그냥 그분의 입에서 뭐예요? 둘라. 그래서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뭐예요? 생각을 해봐야 돼.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또 보고 또 읽고 그렇지. 이제 이렇게 할수록 우리의 마음 속에 점점 마음과 몸에 점점 변화가 된다.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드디어 마음이 뭐예요? 청결하게 된다.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은 이 차원에 도착할 때까지는 내 마음 속에 나도 모르는 어떤 무의식 속에 염려가 있었단 말이야. 혹시나 뭐예요? 내가 잘하고 있을까? 이런 조건적인 염려가 나를 그 95%의 무의식 속에서 나를 자꾸 괴롭히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뭐예요?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도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 뭐요? 그런 생각에 빠지게 그 악령이 넣어주는 그런 조건적인 생각에 자꾸 빠지게 됩니다. 자, 그것이 드디어 뭐요? 깨끗하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마음이 그러면서 속이 어떻게 돼? 그래, 하나님은 나를 진짜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 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기쁘시니까 아무 조건을 것이지 뭐예요?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당연히 사랑을 뭐요? 받을지 넌 존재구나. 그러고 나니까
내가 뭐 좀 더 잘해봐야 될 건데 그런 강박관념, 불안감은 다 깨끗이 씻어지고 내 마음이 평안과 기쁨으로 정결하게 된다. 자, 그래서 마음이 정결한 자가 되는데 복을 받으면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님은 이렇게 마음이 뭐예요?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고 정결하신 분이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내 마음 속에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나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 이 화평케 하는 자, 평화롭게 만드는 자. 영어로 하면 peacemaker.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사람만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 평화로워져.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조폭도 먹이. 뭐들 하는 거야? 그럼 다들 뭐야? 그거는 무서워서 자기들 화를 누르는 평화지. 진정한 평화는 나. 그런 피스메이커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가 네. 이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온유하시, 그렇죠? 긍휼이 여기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깨끗하신 분. 그것이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조금씩 그렇게 변해갈까요? 그런 사람이 이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부 강의 때 이런 얘기했고 5살 먹은 아들이 아빠가 산 진짜 마음에 드는 장난감 자동차를 어떻게 뺏겼을 때 마음 속에 뭐가 일어나서 분노, 증오, 일어났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돼? 평화롭게 해줘. 그때 그 엄마가 하는 일이 피스메이커. 그 이 세상의 피스메이커는 누구요? 예수님. 여러분의 몸 안에 병이 생기면, 이 T세포하고 암세포하고 전쟁이죠. 예수님이 여러분 몸 속으로 들어가면 뭐가 일어나? 평화가 일어나. 드디어 암세포는, 이 T세포가 강해지니까 내가 활동을 못하게. 그러다가 자꾸, 뭐예요? 생명이 자꾸 들어옵니다. 무조건적 사랑이 자꾸 들어오고, 기본 여건도 점점 더 잘 갖춰지고, 암세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T세포 찾아가고. 그래서 자기를, 뭐야? 자기를 죽여서. 그래서 신사적으로 평화롭게 암이 낫게 돼요. 그래서 몸에서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몸 안에서 피스메이킹을 하신다. 네. 그래서 화평케 하는다라는 말이 그런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툴 때도 다툴 때도 꼭 싸움을 더 크게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양쪽을 다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뭐예요? 한쪽 편을 들어보려는 거라. 그 영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지웅이가 기분 좋아야 안 좋아요? 열 더 받아 안 받아? 그럼 영어는 또 뭐라 그래요? 받아서 이제 이 박사님도 나를 더 옳다고 그러잖아. 이래가지고 싸움이 뭐예요? 그런 거는 피스메이킹. 피스메이킹은 결국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죠? 야, 내가 우겨도 너도 나도 심장이 가난한 자고 너도 뭐요? 심장이 가난한 자. 너도 심장이 가난한 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요? 서로 그러지 말고 사랑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영이 이 두 사람 속에 들어가서 평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화평. 그래서 참 여러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피스메이커가 한번 되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피스메이커가 되면 그때. 내가 결국은 누구 역할을 하고 있어? 예수님 역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더라? 피스메이커로. 그래서 예수님은 분리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다시 뭐예요? 연결해서 화목해 하신. 그게 피스메이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 있게 돼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는 뭐예요? 하나가 그 하나로 만들기 위한 희생이 필요했다. 그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 바로 뭐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희생 제물이라고도 부르고 또 화목해 하신 분이다. 그래서 화목 제물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면.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신 일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내가 그 예수의 입장에서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생명을 모르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복을 알게 하고 나눌 때 역시 평화가, 피스메이킹이, 화평케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그럴 때, 내 마음속에,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셔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라고, 뭐예요?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만 나타나면 평화가 일어나.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럴 때도 저분하고 같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나면, 내 마음에 뭐예요? 평화가 일어나. 이것이 필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저분은 예수님 같다 라는 말을 하게 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데 이렇게 변해가면 내 마음속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의 의. 정말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자리를 잘 잡고 그것이 나의 믿음은 점점 더 강경해지고 피스메이커, 평쾌한 자가 되면 뭐를 받게 된다? 핍박을 받게. 사단이 가만한 노출을 뭐요? 포기하게 온갖 힘든 일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뭐요? 막 꼬이기. 응. 그럴 때 걱정 마라. 그건 너무 걱정할 거 없다. 왜? 이유가 뭐예요? 천국이. 그래서 이 의인이 되면 이 의가 내 가슴 속에 이루어지면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무엇을 받게 된다? 핍박을. 내가 하는 일을 힘들 때, 그러니까, 자, 이제 병이 다 낫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제 다, 저 사람 뉴스타트 갔다 오더니 사람이 뭐요? 달라졌다. 나는 맨날 싸움만 하던 놈이 이제는 뭐요? 그렇게. 단순해지고, 정말 참 놀랍다.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이제 사단이 진짜일까? 내가 한번 건드려볼까, 진짜? 사단은 이 사람은 아직도 변하지, 뭐요? 않았다고 우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내가 그냥 옛날 모습이 뭐예요? 팍 터져 나오도록 합니다. 그래 놓고 쓰러지면 사단은 뭐라 그래요? 변했다고? 복 받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묵사받은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변해봐야 그렇게 네. 이게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영생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영생할 수 있을 만큼 변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또 넘어졌다. 나의 아직도 그 남아있는 그 제때 조건적 본성이 또 확 들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응? 얘도 어떻게 해야 돼? 물론이죠.
그렇게 되면 순식간에 하나님이 내 같은 놈을 이래도 사랑하겠나 라는 생각을 사단이 넣어준다. 이래도 그때 어떻게 돼요? 이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한다. 이거를 믿음. 그래서 믿음은 넘어져 봐야 나타난대요. 넘어 사단이 넘어뜨렸을 때 믿음이 없으면 일어설 수가 이래도 그래서 믿음은 얼굴에 뭐를 깔아야 되는 거라고? 얼굴에 까는 철판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가 되기도 하지만 이상구식 믿음은 얼굴 철판이에요. 그래서 쪽팔리는 사람은 믿음이 뭐예요? 없어. 그래서 끝내 그 믿음으로 사단의 공격을 나는 이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뭐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의인이란 건 뭐냐? 의인이 뭐냐? 의인이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인이 뭐냐? 성경에서 일곱이란 숫자는 무엇을 뜻한다고요? 완벽하다는 겁니다. 완전. 일곱 번을 뭐요? 묵사발이 돼도. 일곱 번을 완전 묵사발이 돼도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수히 묵사발이 되는 말입니다. 조건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의인이란 뭐냐?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발을 걸 때 절대로 뭐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다. 이게 사단의 의인의 종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안 넘어진단 말 안 합니다. 완전 묵사발이 되어도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결국은 뭐요?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 그래서 사단이 핍박을 하면서 여러분을 넘어뜨릴 때, 여러분이 완전히 묵사발 났어.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을 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의심하시지 말고 일어난 의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